죄송한데 이거 주실래요? 제 거거든요. 아니, 나한테 너무 어울려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추천했잖아요. 네. 미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원숭이라는 동물이 제일 똑똑하니까 그렇죠. 1등 팀한테 주고 종민이 형 바로 밑에 얘가 네, 바로 밑에 얘는 소빈 씨랑 닮아서 아 얘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니모 아니야? 니모? 캐릭터 하느라고 입술도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저 뭐야? 선생님이 오늘 안 오셔요? 그러게 상민이 형이 지금 누가 한 명 없구나 지금 우리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없었어요? 안 계신지 몰랐어 존재감이 얘기하니까 진짜 아차 싶어 어떡하지? 못 와서 그러네. 왜요? 선물을 보냈어요. 상민이 형이 선물을 보냈다고요? 야, 선물? 호민 씨 차에 직접 선물을 놓고 갔어요. 뭐? 네? 아 정말요? 누가 있나 본데? 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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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요? 남자인데? 서강주 씨. 남자? 서강주 씨. 남자요? 아, 짜증나. 남자요? 뭐요? 사람 있나? 어? 우리 차는 뭐야? 트렁크에 있나? 트렁크에? 돈은 아닐 거잖아요. 열어도 돼요? 트렁크에 있나? 트렁크에? 돈은 아닐 거잖아요. 열어도 돼요? 까베! 뭐야? 까베! 까베! 뭐야? 뭐야? 야! 우와! 여기 숨어 있었어요? 네네네. 같이, 네. 걸려요. 닫을게요. 여기요! 문 좀 열어봐요. 숨이 안 젖어, 숨이. 상민이 어디 간 거냐, 너? 선물 도착하기 전에 야 선물이 죽겠다, 야. 쟤 요 정도 잡으면 돼. 네. 갔다 올게요. 안녕. 다시 잡아. 야, 가만히 있어. 야, 선물 도착하기 전에 죽겠다. 야, 아니. 우와! 오랜만이네. 와. 와, 이쯤 온대. 아니, 그러면은 상민 효과 대신에 오늘은 지상렬 씨가 같이 효민 씨랑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마이너스로 준 거 같아. 면허 취소되지 않아요. 운전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야,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나오지. 이 사람아.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뭔가 재질인 거 같고 그러지 왜? 불어봐. 근데 효민이가 지금 면허를 딴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차 운전한 경험이 여기 한 다섯 번 되나? 저희 진짜 리얼이에요. 2, 3주 됐어, 2, 3주. 그래? 네. 한 지 얼마 됐는데? 면허를 딴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아, 한 달 안 돼가지고. 네. 형이 타야 돼요, 효민이 씨. 그럼 얘 차 타면 영구차네. 갈지도 모르네. 그러죠. 아, 큰일 났네. 아니, 제가 솔직히 지상렬이 여태까지 삶 라이프가 뭐냐면 살면서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면 어떤 사람을 지워야 돼요. 화내는 거 몇 번 해야 돼요? 그래도 현민이가 착한 게 표정관리 잘하네. 저거요. 착해요. 천사. 착해요. 짜증날 텐데. 미안한데. 이 민간인은 누구야? 사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오늘 누구야? 일반인 게스트 맛있어요. 네, 오늘 아니, 나 강남 샵에서 발레 다는 친구랑 닮았네. 잘 생겼네. 형 모델이에요. 아 모델이야? 요즘 잘 나가는 모델이죠. 방송이 공대생에다가 이인가요? 형 그래? 인터넷 거 측정하시면 안 돼요. 요즘 굉장히 핫해요. 아 진짜? 예고편으로 나갈 것 같은데. 쏘리. 미안해. 일단 오늘 뭐 미션은 뭐예요, 근데? 오늘 미션이 프리라이딩이에요. 프리라이딩? 네. 우리가 택시기사가 돼서 일반인들을 태운다고요? 아, 저희가 괜찮아요. 운전을 한다고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먼저. 옆에 조심. 좌회전 깜빡이 넣고. 엄청 도착을 했다는데? 야, 뭐야, 이거? 여기 조심해, 잠깐! 민정아! 자, 우리 시작할 때마다 겨울이네요. 어디를 가서 겨울이냐. 아, 금액도 다 달라요? 보통 표지판으로 문제를 해서 안 맞춘 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거는 효민이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 많은 데 가는 데가 제일 유리하네요. 그러네. 일단은 뭐. 자, 문제를 해주세요. 아주 맛없게 진행 잘하는구나. 자, 문제를 해주세요. 건강이 탁! 도로공사죠? 맞아. 이거 다 알지? 몰라? 엉덩이. 자.
몰라? 아. 요철, 요철. 그거 아니야? 요철. 단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철. 정답. 정답. 그거 아니야? 왜? 뭘 떠서 줘, 그냥. 아유. 연속. 네. 와. 도로가 부르지 못하. 여기 잔수. 맞아. 맞다. 기암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왜? 아, 뭐라고? 시작 직진 금지. 오케이! 좋았어. 사람은 마무리야. 피니시 끝! 이게 몰라. 여의도, 어? 여의도. 어, 괜찮네. 아, 사람이 많아. 여기 하시니까. 직장인들 엄청 많잖아. 제발, 서울에서만 하자. 서울만 하자. 됐어! 어, 우리 좋아. 좋네, 마포네. 형, 내가 살았던데요, 여기. 아, 그래도 길 알았네. 네, 다 알아요. 오, 오, 6년 살았어요, 6년. 이게 1등인데? 와. 어? 이건 뭐야? 상암동이네. 어? 그거 쳤는데? 근데 이게 차등지가 많아. 남자 환영. 가까운 거리. 소개팅 가능? 아, 부킹 가능. 컴백홈. 컴백홈. 어, 컴백홈. 컴백홈 괜찮다. 네. 잠시 후 도착해서 11시 방향입니다. 차가 굉장히 단단하지 않냐, 느낌이? 묵직하죠. 어, 묵직하고. 코너도 되게 가볍, 너무 가볍지가 않아서. 이게 너무 가벼우면 막 훌훌 돌아가거든요. 되게 약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하게. 야, 홍대 먹을 때 맛있지 않나? 진짜 많죠. 맛있어. 엄청 많죠, 진짜. 아, 우리 부킹을 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이런 거. 야, 어? 뭐야? 깡패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 조폭 떡볶이. 안전운행 하세요. 어휴.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기아철이요. 아, 기아철이요? 아, 저런 분들이. 아, 지금 딸인데. 네.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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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어, 저분, 오! 저분들? 분홍색? 분홍색. 와, 이 안경 진짜 예쁘다. 와, 어, 여기 잘한다. 능청스럽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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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 아시나요? 아, 맞아요. 네.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얼마 전 라디오스타. 아, 사실 라디오스타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거기 네, 나오긴 했는데 뭐 하세요 지금? 그냥 수다 떨고 있어요. 혹시 어디 안 가세요? 혹시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목적지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1박 2일 김종민 씨랑 저랑 지금 아 지금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까주야. 어, 왜 이렇게 놀랐어? 왜 이렇게 놀랐어? 아니 이 정도야. 아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번에 진짜 좋아서 놀라신 거야. 제가 지금 무료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아 진짜요? 혹시 지금 뭐 어디 가실 때 없으세요? 저요? 거의 가로수길. 거의 가로수길. 어디? 가로수길이요? 너무 생각을 잠시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발 너무 멀어. 가야지 그래도. 야 그래도 가야지. 아 이거 부킹도 가능해서. 아, 안 해보셨어요? 부킹? 가로수길. 갑시다 가로수길. 가로수길. 태워드릴게요. 아 진짜? 여러분 택시비 아끼시고, 네? 네. 대중교통비 아끼시고 저희가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모셔다 드리고 혹시 알아요. 네. 그리고 부킹도 이 안에서, 혹시 이 안에서 어떤 관계가 또 이어질지 또 모르잖아요. 또 남자분들이 또 탈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네, 안 탈 거야 아마. 자리가 없어서? 알았어. 갑시다. 저희 차 저기 있거든요. 되게 여기로 타시면 아, 예, 여기 타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조심하시고. 야, 너 운전 괜찮아? 네? 내가 할까? 뭐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진짜 어이없다. 어 카메라 좀. 카메라가 정말 많네요. 예, 좀 불편하세요? 좀 앞으로 당겨드리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어떠세요? 됐나요? 뭐 어차피 뭐 오셨으니까. 예?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술 드시라. 아, 입이 탁탁하시네.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본인들 소개도 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름하고 성함이랑 나이랑 어디 사는지 혼자 사는지 아니면 부부. 예, 이렇게 혼자 살아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나이는 꼭 말해야 되나요? 아 왜냐면 부인형이랑 궁합을 봐야 돼가지고 제가 오빠도 당연히 오빠인데 86년생이요. 86년생이요? 86년생. 저랑 궁합이시네. 진짜 동안이다. 네, 나 다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85년생. 85년생? 저 누나시네요, 한 살? 괜찮아요. 한 두 살은. 한 살은 부럽다, 못나나. 대시 하는 거예요? 카메라 끌까요 그냥? 야 이거 절망이야! 이거 일단 죽지 마라. 오 현재 주행 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 내가 탄 데가 강변북로구나. 처음 타봐? 네. 새벽에 혼자 잘못 타서 갔다 온 적은 있는데 그게 어디가 어딘 줄 몰라요. 나 아직 시집도 못 갔고. 오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야, 근데 이 차가 좀 안정감 있네. 이거 되게 안정지. 사실 이런 데서 한번 흔들리는데 초보들은 안정감이 좋아요. 우와, 우와 옆에 한강.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네, 지금 아직은 한강을 가야 돼. 안 보이는데. 옆으로 살랑살랑. 아, 나 옆을 처음 봤네. 지금 은정지차 타면서 나까지 긴장돼가지고 옆을 못 보고 있다가 아 이게 보게 되네. 잘하고 있어. 이제 직진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작전이라. 아니 일단은 뭐 미인계인데 그치. 여의도에도 이제 회사원들이 많잖아. 나는 일단 목적지가 같은 최대한 일단은 가까운 거리. 빨리 태우고 빨리 내려주고 빨리 태우고 빨리 내려주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좌회전. 네. 정해진 코스만 돌아서 은정 씨가 운전을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저 초보예요. 아직 잘하진 않았구나. 자, 잠깐 여기 스톱. 잠깐 여기 스톱. 왜요? 스톱. 지금 여기 빨간 불. 네. 은정씨! 네? 저 청담동 가는데 좀 태워주실래요? 네? 나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 무료로 태워드립니다. 혹시 가까운 거리 가시면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어디 가세요? 방금 무시당했어. 어디 가세요 여진이? 웃으면서 나를 피해갔어. 지금 저분들이 세 명이나 있어. 어디 가세요? 진짜? 어디 가세요? 왜 도망가? 왜 저 안 물어요? 사람 안 물어요. 무료로 차 태워다 드리는데 혹시 지하철 타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무료로 태워드립니다.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아무도 안 봐. 안녕하세요. 무료로 태워드립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안 물어. 안 물어요. 지하철 타러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천호동. 아, 천호동 너무 멀다. 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와, 바람밖에 없어. 일단 가봐야지 뭐. 어떡해. 할머니. 택시를 기다리시나? 그래. 아니요. 저기요, 혹시 어디 아 혹시 아는 분이세요 혹시? 아니요. 한번 여쭤보는. 아니요, 혹시 뭐 어디 시내에 나갈 일 없으세요? 저 약속 있어서. 아 그래요? 어디 쪽이요? 이태원 쪽이요. 아 이태원이요? 아 이태원 내가 잘 아는데. 아 정말요? 그럼 잘 알지 거기. 아 지금 뭐 택시를 뭐 기다리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저기 뭐야 일일 택시 왔거든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가 무료로. 아 진짜요?
무료로 거 이태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정말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요? 거기에, 이태원에? 소개팅이요. 소개팅이요. 정말요? 네. 근데 원래 만나서 같이 갈 것 같은데. 만나서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만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센터링 해가지고 받아갖고 이태원에다 꼬리내면 되겠네. 우리가 그리고 또 이거 딱 이거 아가미로 싹 분위기 잡아주자고. 그쵸, 약간 두 분 또 잘 되시면 그 되게 소중한 추억이 그래, 남을 그래.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드디어 이거. 프로그램의 취지가 좀 정확히 가고 있네요. 우와. 공덕동 여기서 거기 그 코스가 꿈이나 만만치가 않은데. 정말요? 오, 그럼.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네네네. 야, 너가 편하게 운전하면 돼. 그 저기 뭐야, 남자친구한테. 네. 벌써 남자친구. 아, 이거 봐. 아, 소개팅 나가는데 이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 저기 소개팅 남자 그분한테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내비상으로는 지금 10km 57분 나오는데. 아. 목소리가 잘생겼네. 목소리가 잘생겼네. 다 왔어, 다 왔어. 어디? 빨간 애 하나 왔어. 뭐, 사람 겪어봐야 되지만, 그 미팅 남자가, 어우, 괜찮다.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제 닭을 좀 가져가세요. 예, 예, 예. 아셨죠? 아.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자, 안에 계세요. 네. 네. 안에 있어? 네. 아, 여기네, 여기네. 오, 내가 더 떨리네. 오. 저분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아. 네. 아, 이리 오세요, 저. 아니, 그, 예? 아니, 저 준하 형이랑 오늘 그 소개팅 하시는 분 맞죠? 네. 그쵸, 그쵸? 인상이 좋으시다. 아, 예,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어이, 감사해요. 네. 소개팅 하시는 분 뭐 직접 봐야 되겠지만. 네.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요. 나한테 사나이.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통화했던 이고범입니다. 네, 김준하라고. 아, 좋다, 좋다. 네, 네. 어, 좋아.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세요? 와, 네. 아셔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아니, 그, 이렇게 어려 옆에 계신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 네. 우리가 좀 잠깐 빠져있을까? 아, 그럼, 그렇게요? 아니. 어색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 우리가 빠지면 좀 그런가?
두 분 얘기 나누세요. 네. 10m 앞에서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우와, 아무나 어색해. 저희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이 안 돼요. 네, 저는 어차피 운전하느라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저는 별명이 경주마예요. 앞에 게 안 봐요. 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재밌다, 재밌다. 제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좋아요. 아, 운전이요? 네. 아, 아니, 걱정 마세요. 봐봐요. 걱정 마세요. 괜찮은데요? 뒤에 앰뷸런스도 있어요. 덜컹덜컹 안 하죠. 앰뷸런스까지. 걱정 마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약간? 네. 약간? 개인적으로 닭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닭 좋아해요? 준하영은? 그 미팅 남자가 괜찮다.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제 닭을 좀 가져가세요. 예예예. 암호. 개인적으로 닭 좋아해요? 준하영은?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귀엽네요. 귀엽네요. 좀봐 좀봐 이따가. 이거를 아 제 거예요. 아니 아, 그거 할게. 닭 좋아하냐고. 와, 딴 데다가 못 갈 뻔했어. 와. 아, 여기가 좀 막혀. 아, 그래요? 근데, 좀 대화도 할 겸. 여기는 무슨 음식점이에요? 스시집 하나. 오, 아, 우와, 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지. 그나마 제일 무난해서. 우와. 네. 괜찮으셨지? 혹시 회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머 이럴 수. 제가 진짜 친구가 다 물어봤거든요. 제가 소개팅이 거의 처음 같은 소개팅이라 뭔가 제일 무난하냐 하니까 스시 먹고 와 그러길래 초밥 안 좋아하나? 효민이 완전 좋아하죠. 그럼 효민이가 먹고 와. 운전 못 하시니까 운전 좀 여기 이태원 좀 해방 좀 보는데 초밥 좀 먹어라. 아이고 천천히 가. 괜찮아. 이제 천천히 가. 오케이. 아, 잘했어. 어떤? 이거 진짜 난 코스다. 떨려. 올려. 그건 완전. 저 올라가요 하면. 올려. 지금 올려. 더 괜찮아. 더. 또. 죄송해요. 가마. 그래서. 천천히 살짝 스톱.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조용히 가세요. 네. 네. 진짜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술 마시러 간 거니까요. 아, 저희 술 하자로 친구들이 네. 두 분이서? 네. 아. 아니야. 한 명 친구 더 와요. 아, 또 와요? 예뻐요. 예뻐요. 술은 이유가 있어야 돼. 술 이유가 있죠. 여성분들 때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냥 먹고 싶을 때.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먹는 건데. 남자가 먹자고 할 때. 남자가 먹자고 요청할 때. 남자가 먹자고 할 때 위험해. 오빠가 술 사줄게 나와 이런 거. 진짜 동해 오빠가요? 술 사오 형은 안 나오죠. 오빠가 술 사줄게 나와 이러던 여자들이 안 나오죠. 뭐 안 나와? 네. 아 왜요? 왜요? 저는 오빠가 사준다 그러면 나가세요. 저도 그래요? 여기다 가로 스킬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인증샷 타임 갖겠습니다. 아니요. 차를 한번 정차 하고 정차? 잠시만요. 여기 지금 뭐 하니? 허옇게 넘어뜨린 거 같아. 내가 차를 돌고 있을 테니까 네가 여기서 해서 데리고 있어. 그럼 내가 갖다 올게. 알겠어요. 내 사람 알지? 알겠어요. 선별해갖고 제가 내 사람 알지? 착한 분으로 미혼 알았어요. 월요일날 가로수길이 사람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어디 가세요? 주은주 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종민 씨랑 저랑 지금 시민분들 태워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라고 하긴
프리라이딩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가까운. 가까운 좋아. 가까운 좋아. 일단 일로 와봐요. 잠깐만요. 아, 우재야. 형 어디세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 지금 빨리 태워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희 뒤 가까이 가요.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또 조재 씨 알아요? 아유, 문제 좀 많잖아요. 아, 진짜요? 아, 어디로 가면 돼? 형,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직진 해요. 일단 직진. 아, 내가 운전할 거거든? 아니야. 그래도 얘기 봐야 줘. 하나씩 드실래요? 우와, 대박. 15. 이게요, 저희가 직진의 달인이라고 운전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생님이시고 제가 제자로 나오는데 오늘 미션이 시민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는 안전한 거 맞나요? 아유 그럼요. 저만 믿으십시오. 운전 17년. 아, 두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아행이요. 김아행 씨요? 네. 아행? 오, 특이하시다. 네. 아행? 네. 아행? 친구는요? 전수민 씨. 아, 전수민 씨. 나이는 어떻게 돼요? 23이요. 아유, 딱 좋네. 먹어요. 학생이에요? 아, 졸업했어요. 아, 대학교 부르다 졸업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유학생 분들이시래? 아, where are you from? England. 아, England? 잉글랜드식 영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자기소개할 때도 영어가 좀 달라요? 영국 영어는? 영국식 발음은? 악센트가 조금 다르고. My name is 이러면 뭐 어떻게 My name is는 똑같죠. 아, 그래? 실제로 보시니까 되게 젊어 보여요. 저 원래 늙어 보였어요? 아니, 훨씬 더 젊어 보여요. 또래예요, 우리 같은 또래. 뭐 전공했어요, 영국에서? 전 경제학. 경제학? 와, 멋있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에? 뭐요? 아, 바이오메디컬. 뭐? 바이오메디컬. 바이오메디컬? 그러니까 약간 생명공학 쪽이에요, 생명공학.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좀 연구 좀 해주세요. 내 머리 좀. 죄송한데 얘기하실 때 영어 섞으시면 안 돼요. 여기로 못 들어가니까 그 단어들이 일로 들어가도 못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안 되니까 예. 여성분만 태우시고 아 무조건이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이요. 남자 여자 같이 있어. 아 그러면 부킹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남자분 태우고 여자분 태워서 저희가 소개팅도 시켜드리고. 아 그런 걸로 해도 왜요 우리 왜 주제 괜찮지 않아요 이런 남자? 친구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 없어요. 나도 없어요. 저거요? 일로 가요. 종민이 형 같은 남자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아닌데? 저 다른 남자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정확하게 설명했네요. 아, 여기 내리시면 되겠다. 어딘데? 저기, 요 바로 뒤에 여기 오른쪽 보시죠. 빨리 인증사진 찍어야죠. 저희 인증사진 찍어야 저희가 이게 카운팅이 돼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동하실 계획이면 저희가 태워드릴 수 있는데 무료로. 신림동. 오케이. 사세요. 문 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4.3km.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갑니다. 근데 어디? 신림동 왜 가시는 거예요? 아, 친구 좀 만나려고. 친구 만나러?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권용필이라고요. 본명인데 사실 제가 직업이 네. 래퍼? 예. 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 진짜 나도 왜냐면 본명 딱 얘기하시길래 아 MC명이 그게 있나 보다. 그러면은 뭐 너무 좀 실례긴 한데 아 그래 랩 한 번 랩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들어. 저희 은정이가 또 비트박스로 티아라 된 거라서 지금 하나도 안 맞네요. 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우리 그룹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어 세상에. 어 세상에. 사실 그 래퍼 외에도 또 다른 직업이 있거든요. 뭐예요? 고깃집 사장님? 아니요 제가 사주 팔자로. 진짜요? 어머 저기 저 차 잠깐 뒤 좀 돌려봐. 대박. 거창한데 저희 좀 봐주세요. 정말요? 네. 생년월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82년 8월 9일이고요. 일단은 결혼 운이 올해 하반기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분 명하시네. 아, 됐어. 이제 보내면 되는 거야. 저기요. 랩 뭐 하려고 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대박. 아니면 사주를 랩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박. 다 왔어. 그러니까. 저 원래 이런 거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런 거 보면 아, 돈 드려야지. 복채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유 태워주신 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아~ 네, 어차피 그 값이 그거. 그래. 아 그래요. 그럼 택시비로 퉁치는 걸로. 일단 사진 찍어. 찍으시죠. 하나, 둘, 셋. 그래도 오늘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네요.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의외로 없네. 이거 봐. 안녕하세요. 오우 딱 있으시다. 어? 딱 있으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혹시? 미용사요. 미용하시는 분들? 네. 어 혹시 오. 외국 분이세요? 아 제가 네 일본에. 아아 네. 아. 우리 저 효린 형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효민 좋겠어. 효민 오빠 효민 형. 아, 효민이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今日だけ 이케타이노 코토 마데 하이 드라이브 私が 지금 돼. 하야. 콘도레스가. 아, 하야. 한 가게. 아, 한 가게 가고 싶어요. 어. 네. 남산. 남산. 아, 남산 더. 어. 네. 괜찮아요? 하이. 하이. 남산 야경 스바라시. 네. 예. 이거 효민아 밤에도 운전했었니 너네? 저요? 아니요 저희 여기서 이거 할 때는 한 번도 와 이거 있어요. 진짜 위험한데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쵸 지금 이렇게 하고선 하는 건데 네. 근데 의리도 좀 무서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앞에 뒤에 안전하게 두 분은 어떻게 운전면허증 있어요? 한국권 없어 네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 어 운정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왜? 무서워요. 나도. 막 세잖아요. 어,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와. 성격이 되게 세서 우리가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한번 했는데 어, 했다가 택시 미라 부딪혔어요. 아.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다행인 건데. 아. 잠시 후. 여자친구 없다고 이러잖아요. 네. 여자친구 소개해줄까요? 이쁜 여자의 친구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저요? 오빠는 네. 저기 우리 뒤에 저기 아대처럼. 네네. 좀 저기 우리 뒤에 저기 아대처럼. 네네. 좀 크게 크게 보면 저렇게 좀 잘생긴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 아대가? 어? 강아지도 좋아해. 강아지도. 어, 그래요? 아, 강아지 좋아해요? 어? 강아지 좋아해? 어머. 어머. 아, 우리 어머님 또 일본 며느리야.
일본 며느리 생기게 생겼네. 생 와사비만 드시겠네. 어? 어? 어머니 기대하세요. 며느리가 와사비 김치 만들어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어디 가냐? 일단 가로수길을 벗어난 나라는. 그래. 청담동으로 가자, 청담동. 로데오 거리를 한번, 어차피 청담 가는 게 로데오 거리 들어가서 갈 수 있거든. 모델들 로데오 많이 다니지, 많이 있잖아? 모델 회사가 다 로데오에 있지. 그지? 네. 집결돼 있죠. 모델분들 그 보면은 뭐, 무슨 스테파니 리씨나, 네. 우리 한현진 씨나, 네. 굉장히 막,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막, 되게 고충이 좀 심하더라고. 아니, 모델한테 배부르만 만드잖아. 그런 마음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내가 이제 모델 회사 골목이에요. 아, 좋아! 여기는 K플러스. 야, 여기 아카데미 아직 수업하고 있으면 진짜 모델분들만 한 50명. 와, 씨. 진짜? 어, 저분도 모델 아니야? 이건 모델 아니야? 모델 같은데? 어, 저 근데? 어, 여기 모델 이호정 씨하고 아, 김종민 형. 아, 안녕하세요. 야, 잘 만났다. 진짜 혹시나 하고 왔거든. 저희가 지금 종민 형이 하도 모델 해가지고요. 떨어지자마자 네. 저희가 형, 어. 왜 그렇게 기대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가 22살이야? 한 살이야? 21살. 아, 진짜? 형이 내일 모레. 재밌다. 형이 내일 모레 부록이야. 그래서. 아, 이제 아 21살이라고요? 네, 저 21살이 보기보다 어려요. 보기보다 어려요. 오정 씨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형이 운전하세요. 그럼. 어, 네, 운전하세요. 오늘 본중 제일 적극적이네요, 사람이. 직진의 달인! 직진만 할 거야. 어, 보기 싫어. 21살이시죠? 아, 네. 빠른으로 21살이요. 빠른이면 그럼 몇 살이고 원래 22살인 거예요? 원래 22살이에요. 아, 만 19세? 원래 나이... 어, 빠른 97. 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젊겠습니다. 아, 뭘 접으세요? 뭘 접으세요? 너무나 뭘 접으시는 거죠? 스쳤었어요? 주변에 네. 우리 또 함께하는 또 언니들이 많겠어요. 네, 그쵸. 종민이 형 지금 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사? 스님을 넘어섰다고. 스님 해줘요. 아, 저 종민님 너무 좋죠.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유. 아유, 자리야 많으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세워드릴 테니까 아무튼 활동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더 많이 하시고 일단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인증샷. 네. 아,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어요? 하나, 둘, 셋. 셔틀버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세피섬 다 가까워 고속터미널. 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뭐 셔틀버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밥 먹으러 가려고요. 어디 가세요? 대치동. 저희가 어? 지금 마침 대치동까지 가거든요. 가까워? 어, 괜찮아. 저희 태워다 드릴게요. 저희가 무료로. 아, 네. 지금 뒤에 어떻게 해야 돼? 뒷자리가 세 자리라서 세 분만 탈 수가 있으니까. 아, 여기. 버리고 저 버리는 그러면 혹시 김종민 씨 아시죠? 네, 네. 김종민 씨 좋아하세요? 1박 2일 어, 예, 그분 좋아하세요? 아, 네. 전화해. 갈발보에서 지시는 두 분이 김종민 씨 차를 타는 걸로. 어, 언니 되는 데까지 세 명까지 태워보자. 아, 어, 그래. 아, 잠깐만. 아니, 그러지 말고 네 명 일단 사진 찍어. 오케이. 찍고 그냥 불러서 그냥 내가 보내. 나와 있을게. 아니. 꾸겨서 어떻게든 해! 저 트렁크에 들어가 있을게. 받아라. 오빠! 우리 전화 기다렸어. 오빠, 지금 여기 모델 두 명 있다고. 오빠들이 태워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 반포 한강지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태워준다고 했는데 네 명이어서 못 태워.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지. 두 명 같이 만약에요.
저희가 거기 도착을 했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니 우리 진짜 안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지금 빨리 와. 내가 지금 그래야 출발을 빨리 할 수 있어. 알았어 빨리 갈게 지금. 금방 갈게. 여기 압구정이야. 그러면 세 분 타세요. 지금 빨리 볼 수도 있으니까 빨리 타세요. 타시고 어, 나, 여기 무서워. 승강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진의 다리 가자. 은정이? 맞아요? 어, 너 어디 갔어? 뭐야 얘. 은정 어디야? 여기요 여기. 왔어 왔어. 나 왔어 왔어. 일로 셔틀버스 승강장 안에 있거든? 지금 추워서. 오빠 우리 지금 40분이야. 빨리 가야 돼. 돼. 오빠 저기서 태워서 가시면 돼요. 10분이면 가. 약간 부족한 일기 느낌. 저기 셔틀버스에 계셔. 거기 가서 태우세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태우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분들보다 살짝 좀 더 가. 빨리 오빠 40분이라고 빨리 가자고. 승강장? 어, 본거 아니야 벌써? 어, 일로 가면 안 돼. 반대, 지금 반대로 가는 거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된다고, 은정아. 진짜요? 어. 빨리 가자. 일단 가자. 여기 조심해, 잠깐! 여기 조심해, 잠깐! 은정아! 죄송해요, 몰랐어. 죄송합니다. 대박. 이런 거 잘 봐야 돼. 오, 왜 안 보이지? 이쪽으로 가라는데 얘는? 미쳤어? 불안하세요? 아, 저희가 네. 제가 한번 확 해가지고 그죠? 네, 저기 저는 불안한데. 불안해 마세요. 안전하게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요? 배치동이요? 다 아시죠? 빨리 갑시다. 원래 원래 에? 아까 전화 아 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저희는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저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늦어가지고. 아니 어디로 가시면 돼요? 어디 가시는데요? 배치동이요? 세 분 타시면 돼요. 세 분 다 같이 가시죠 그러면. 아 네. 빨리 갑시다. 빨리. 아니, 지금 늦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배치동 가는 것이지 맞죠? 원래 저 맞는데. 아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희 사실 같이 가야 되니까 빨리 같이 가세요. 여기 부킹도 돼요. 아 그래요? 부킹도 된다. 부킹도 아. 어서 오세요. 같은 곳에 내려줘도 될까요? 네. 어차피 같은 동네니까. 네. 아시는 분 아니세요? 몰라요. 아 처음 봐고요? 네. 언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 아니 저는 아까 그냥 대기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와 진짜. 아 또 아시는 분들이지 알고. 야 이것도 인연이래요. 네. 인연이죠. 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26이요. 23? 23이요. 저 29이요. 오 뭐야. 깜짝이야. 제일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29이에요? 남자분 26. 네. 여기 23, 29. 딱 세 살 차이로 딱딱딱 이렇게. 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연하요? 저는 연하로 좀 보죠. 뭐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찍어서 이해한 거야! 아니 나는 무슨 아 이러길래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연하보다 연상이 좋아요 할 줄 알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푹 찍어서 이분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인증샷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했어요. 여기 이제 다 퇴근을 해가지고 우와 근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어. 10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오 왔다 오셨다. 수고하셨어. 왔다 힘들었지? 태우야 고생했어. 네 아니에요. 아니 나 눈
아까 아침에 봤을 때보다 많이 늙었다. 어? 저희 빨리 공개하면 안 돼요? 오늘은 1위는 인정. 그래 인정할게. 그래도 노력이니까. 친구들한테 저희랑 사진 찍고 저희 차에 가셔서 사진 한 장만 이렇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차에 가서 이렇게 얼굴 다 가리셔도 되니까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예! 그래 인정할게. 그래도 노력이니까. 와 그래 네네. 3등. 그래서 오늘 1등 상은 없어요. 따로. 1등은 뭐냐면 네. 그냥 고기를 못 먹고 1등은 뭐냐면 네. 그냥 고기를 못 먹고 여기 있는 모든 걸 설거지해야 돼. 어머! 1등은 뭐냐면 네. 그냥 고기를 못 먹고 여기 있는 모든 걸 설거지해야 돼. 어머!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 다. 여기 다요? 저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예. 못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화과를 접시 12개에 나눴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네? 진짜 맛있다, 근데. 또 고기 말고 다른 건 먹을 수 있어요. 남긴 거 진짜. 야, 크게 쓰자, 우리. 조금만 옆으로 놓은 거 앉으세요. 네. 네. 어? 네. 자리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네. 그만 찍어주고 식사하세요, 언니. 식사하세요. 저희가 제가 감시할게요. 와, 맛있다. 이거는 먹지 말고. 어? 아 근데 오늘 하루 재밌었어. 네, 즐거웠어. 진짜 운전 진짜 잘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잘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 아닌 것 같아요. 고기만 먹기 힘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진짜. 조금만 먹고 내가 내릴게. 조금만 먹고, 마카롱 맛있는 대로 저희가. 이게 뭐. 이거 뭐야. 라면이 특이하다, 이거?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했다 없어요? 와, 우리도 없는데. 저희가 방금 나오고 싶어요. 아,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그럼 나온다, 제 인생 걸게요. 많이 가시네. 하나, 둘, 셋. 아유. 하나, 둘, 셋. 너무 신기하다. 아유, 예, 다 왔습니다.